샛별 씨도 80mm 펌프예요. 아, 진짜요? 의뢰에도 펌프입니다. 그래서 그럼 통하는 게 있어요. 공감대 형성이 돼요. 우리 맞춤형으로 간다고요. 난 너무 설레요. 왜요? 슈퍼주니어랑 지금 약간 운명의 끈으로 이어졌다고 느낀 게 뭐냐? 야, 운명의 끈까지 가요? 하우스 자, 샛별 씨의 집을 구하러 가시죠! 구해줘, 혼즈! 구해줘, 혼즈! 최신이 왜 이러는 거예요? 구해줘, 혼즈! 시간죠. 바로 여기가 용인시 수지구. 오, 수지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죠. 알죠, 다 좋아요. 전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왜냐면 네. 제가 이제 용인 시민이 됐거든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여기가 지금 신축 타운이라든가 이런 네. 빌라, 뭐 아파트, 뭐 주택 단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네. 지금 뒤에 보이세요? 아, 뭐. 굵직한 게 들어오네요. 대형 외식타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네. 음식하기가 맞아 쉽지가 않아요. 네, 그리고 귀찮을 때도 있고 혼자서는 그게 또 애매해. 혼자서 걸어서 1분 바로 갈게요. 아, 이건 좋다. 아, 네, 좋죠. 근처에 네. 손곡천이 쫙 흐르고 있고 강교산이 싹 품고 있는 예. 네, 그런 동네입니다. 자, 그리고 거리 중요하죠, 거리. 거리 중요하죠. 여기서 강남까지 55분 안에 끊을 수 있습니다. 55분? 네. 대중교통으로. 여기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네.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. 아. 이 벽돌 보이죠? 네. 뭔가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와, 예쁘다. 네. 예쁘, 너무 좋아. 아우, 너무 예뻐. 그리고 주차 한 대씩. 자, 그래서 네. 저희가 소개할 집은 어디입니까? 바로 어디예요? 바로 요 집입니다. 오! 멋진 거 이거? 아니요, 토요일 아니죠. 바로 저기 저층입니다 이래야지 뭐 여기입니다. 저기 저층입니다. 가시죠. 오케이. 이쪽이요? 네, 이쪽으로 가시죠. 이 집인가요? 야, 좋다. 깔끔하게 지금 뭐 여기 신발장 수납할 수 있는. 자, 심플. 네, 세게 들어오네요. 이쪽도 있고 네. 반대쪽에. 아, 이쪽도 있어요? 네, 반대쪽에. 뭐야? 보다. 뭐죠 여기? 아니 있어요? 왜 양수자씨 입이 삐뚤어진 거예요? 이거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. 여기에 이제 큰 짐들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것들 여기다 다 넣으시면 돼요. 골프 가방이든 그렇죠. 캐리어. 네. 와, 근데 이거 깊게 잘 해놨다.